수호자, 에리스와 나는 요람 인근에서 은신자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네. 지금 어딘가? 무슨 논밭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건 황금기로 통하는 창문이다. 화성은 불안정한 시간과 함께 돌아왔지. 사바툰이 여기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화성이 다시 나타나면서 그녀도 은신처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네. 첩보에 따르면 약해져 있는 것 같더군. 기갑단 함대가 그녀의 함선으로 가는 비행경로를 막고 있네. 그대가 거기로 올라가서 사바툰을 추적할 방법을 찾아야 하네. 공격 기회는 이번뿐인지도 몰라. 기갑단이 거대한 대포를 설치하고 있어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절 콘솔에 데려다 주세요. 콘솔에 데려다 주세요. 이 대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마라 여왕이 그 의식을 수행한 후에 전 사바툰이 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요하람의 신치고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연료와 동력, 투사체 제어가 필요해요. 물론 투사체는 당신이고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만 절 믿어주세요. 성공할 거예요. 제 계획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연료관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죠.
다 됐어요, 소자. 하나 남았고. 발전기에요. 솔직히 제가 교활함의 신이라면 거대한 함선을 이끌고 오진 않겠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꼴이잖아요. 내가 왔다. 날 죽이러 와라. 아니면 사바트는 황소를 향해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황소보다. 승강기를 작동시키려면 우회 코드 두 개가 필요해요. 기갑단 기술자들이 갖고 있어요.
저 콘솔로 데려다 주세요. 제가 승강기를 작동시킬게요. 승강기가 작동됐어요. 탄도를 조정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대포 설계도를 찾는 동안 카이아틀의 공격 명령이 내려왔어요. 여제는 화성을 기갑단 영토로 되찾으려 해요. 우리가 간섭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대포가 정렬되고 있어요. 재장전할 시간이에요, 수호자. 괜찮을 테니 걱정 마세요. 혹시 모르니 제가 보호할 준비도 하고 있을게요. 제가 아는 한 사바툰의 함선에 탑승한 수호자는 아직 없었어요. 그녀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라 여왕과의 일이고 너무 약해져서 굶겨진 건지도 모르죠.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아이코라, 함선에 탑승했어요. 공허빛의 흔적이 보여요. 다른 수호자가 여기 먼저 왔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불가능하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걸까?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사바투는 교활함의 신이에요. 그녀의 의도가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는 아니지.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지금은 에리스와 내가 꼼짝 못하니까. 지금 돌아오면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네. 사바툰이 시간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코라. 이번이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른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조심하게. 방금 저 나방 봤어요?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타락한 빛이 아니에요, 소자. 우리와 같은 빛이에요.
전체는 빛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걸 사용할 수조차 없어야 한다고요. 여행자가 그런 힘을 줄 리가 없어요. 적어도 자발적으로는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사바트를 찾아야 해요. 저기요. 저 조각성에서 낯선 에너지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잠깐 우회하죠. 저 나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나방이 공격해 올 거예요, 소자. 저 조각상은 군체 같지 않아요. 저런 건 처음 봐요. 피라미드 기술 같아요. 저게 왜 사바톤의 함선 안에 있는 걸까요? 아이코라에게 가져가야 해요.
사바툰이 죽은 수호자에게서 공허 빛을 취하려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바툰은 지금껏 공허를 연구해 왔을 수도 있죠. 사바툰이 택했던 방법이 저걸까요? 사바툰이에요. 서둘러요. 어째서 저 고스트는 군체를 돕고 있는 거죠? 저 고스트를 막아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금 그건 저랑 달랐어요. 알아보셨죠?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해요. 나, 여행자. 그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여긴 어디죠? 군체의 왕좌 세계 같지는 않은데. 말해봐라, 영예로운 손님이여. 그녀예요. 어떻게 한 거지? 너와 그토록 닮은 것을 파괴하는 힘을 어디에서 찾은 거냐? 저기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마주보는 걸 죽이다니. 당신은 강하지만 그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았지? 안 그래? 수호자, 수호자 들리나? 네, 아이코라. 화성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어디서? 사바툰의 왕좌 세계. 알아요. 연락했어야 했지만 사바툰을 포착한 상태였어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서 놓칠 수 없었어요. 이해하네. 그렇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사바툰답지 않은데. 그리고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함선을 떠나기 전에 희사를 만났는데 그자에게
고스트가 있었어요. 다른 빛의 운반자처럼요. 고스트? 고스트를 가진 군체 기사라니. 그렇다면 사바툰이 빛을 훔친 거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사바툰에게 불가능한 건 없네. 사바툰 마녀 여왕, 교활한 거짓의 군체 신. 군체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가혹하고 외딴 행성에서 태어났다. 원래라면 짧고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만 벌레 형상이 대재앙을 경고하며 사정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녀는 형제자매를 심연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끝없는 피의 공물을 대가로 고대 벌레 신에게 가늠할 수 없는 힘을 받았다. 그로부터 군체가 태어났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문명이 멸종을 당했다.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모든 곳에서 생명과 빛을 집어삼켰고 그에 대한 저항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호자로 인해 상황은 달라졌다. 혈육인 노릭스가 죽은 후 사바투는 모습을 감췄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사바투는 적을 통제하기 위해 그 일원이 되었다. 그녀가 모략한 것은 선봉대에 침투하여 우리를 내부로부터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성한 자원을 훔치는 것. 그녀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빛을.